화성은 얕은 대기도 있고 자전 속도도 지구와 비슷한 데다가 자전 축까지 비슷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태양계의 행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기 화성에는 액체로 된 바다나 호수가 존재했으며 거의 25억 년 전까지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25억 년 전이면 지구에도 한창 미생물들이 존재하던 시기로 화성에도 미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기 화성의 환경은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기에 지구보다 유리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과거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까지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퍼서비어런스 호가 활동을 하면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다는 확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초기 화성의 조건을 생각을 하면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충분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는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요건이 화성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만들고 있죠.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프랑스 연구팀은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으며 그들이 화성의 대기를 심하게 바꿔버려서 빙하기를 촉발했고 이로 인해서 자멸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소테레이와 그의 연구팀은 현재까지 아말이나 최근 탐사선들이 알아낸 화성 기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화성의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했고 기존과 많이 다른 파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과거 화성이 따뜻했던 이유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강력한 온실효과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도 지구와 태양 거리에 의한 태양 복사 에너지로만 따지면 평균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17도 정도로 모든 물이 얼어 있어야 하지만 다행히 지구에 존재하는 대기와 수증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효과 덕분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고대 화성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도 있었지만 수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1.5배 가까이 멀기 때문에 화성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려면 지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효과가 필요한데 수소는 이산화탄소 못지않은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기체입니다. 연구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40억 년 전 화성에 강력한 온실효과를 제공하는 기체는 수소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가설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수소를 먹고 메탄을 만드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산소와 탄소가 화학 결합한 상태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산소 대신에 수소를 호흡한다면 CH4, 일명 메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팀의 추정에 따르면 화성에는 지구보다 질소가 적었고 대신에 생명체가 호흡이 가능할 정도의 수소가 존재했으며 만약에 화성에서 수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탄생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화성의 온실효과를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에서 수소가 사라지면 엄청난 빙하기가 오게 되고 그 결과 이러한 화성의 고대 생명체는 멸종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지하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발견되지도 않은 생명체 이야기를 하는 게 소설 같아 보이지만 이 연구가 최고 과학 저널인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게재가 된 이유는 현재까지 화성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화성 대기에 수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소 대신에 수소를 호흡하는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가설은 현재 일어나는 화성의 미스터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가설이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화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메탄입니다. 화성의 현재 환경에서 메탄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퍼서비어런스를 포함한 각종 탐사선들은 화성에서 계속해서 메탄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소를 호흡하는 탄소 기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화학적으로 에너지 생성 후에 발생하는 화합물은 CH4, 즉 메탄이 될 것이고 화성에 존재하는 메탄 미스터리까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자극적인 이유는 이 말은 결국에 화성의 생명체가 현재 존재하며 화성이 추워진 이후에 이 생명체들이 그나마 따뜻하고 살만한 화성의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활동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하에서
이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메탄을 감지한 것일지도 모르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화성 생명체 발견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소와 질소가 없고 대신에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만약에 산소 대신에 수소를 호흡하는 탄소 기반 생명체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행성의 기후를 변화시키게 되고 행성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경우 생명체가 만드는 이산화탄소는 태양광을 이용한 광합성 작용으로 다시 탄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가 있지만 메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에 온실효과를 만들어주던 화성의 수소는 생명체에 의해서 점점 더 메탄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이를 다시 되돌려주는 지구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생명체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생태계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구에도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산소가 고갈이 돼서 우리는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지구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광합성 작용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만 존재하다가 이 덕분에 대기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산소를 활용하는 생명체가 등장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유지가 될 수가 있지만 탄소 배출량이 지구의 광합성 작용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캐파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도 바로 멸종이 되겠죠. 그러면